철이엔 떡. 네, 보이시나요? 아, 진짜 아, 진짜 현재 나이가 90일에서 100일 정도 됐습니다. 자, 90일, 100일. 네. 이 털은 베네털이라고 합니다. 베네털. 베네털은 뭐냐면요, 아기 때 자라난 털을 얘기하고요. 털갈이 이후에 좀 두껍고 좀 기름 끼진 진짜 털이, 두꺼운 털이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나오게 된답니다. 자, 말티즈 같은 경우는 썸머컷을 이용해서 보통 잘라주게 됩니다. 자,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그 견종 설명을 많이 해서 제가 견종 설명을 일단 제 아는 선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티즈는 보통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견종 표준에서는 키가 25cm, 그리고 체중은 보통 1.5kg, 작게는 1.5kg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 착하게 방송하려고 이게 안 되네. 다들 어떻게 하는 거야, 유튜버들? 이렇게 잘하던데? 안녕하세요. 뭐, 애기애 뭐, 어쩌고저쩌고 사랑해서 막 이러고. 아, 난 못하겠어. 진짜. 일단은, 잠깐만. 일단 착한 척. 자, 애기 키는 보통 견종표준 25cm 보시면 되고요. 체중은 작게는 1.5kg, 그리고 크게는 3kg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원산지는 몰타죠, 몰타. 그래서, 몰티즈라고 불리고요. 우리가, 말티즈가 보통 잘 걸리는 병에는, 자, 무릎 관절 탈구가 있고요. 그리고 유루증,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수두증, 그리고 눈병이죠, 눈병. 그리고 부정교합, 교합이 안 맞는다는 거죠, 부정교합. 그리고 말레시지아라는 감염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약간 흥분, 지금 보이죠, 흥분하는 거. 흥분 및 스트레스로 인한 떨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떨림. 네, 일단 그래요. 일단 보통 표준이 그래요. 성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백이천사로 알려진 말티즈이기 때문에 매우 온순하며 어리광이 있습니다. 어리광이 많이 있어 보이죠. 저기 수장님, 애기 이름이 뭡니까? 제이입니다. 견종은 말티즈 이름은 제이. 이 제이 맞죠? 제이 왕자님? 네. 네, 제이. 자, 겨울나기죠, 겨울. 우리가 겨울에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11월 달인데 12월, 1월, 2월이 되면 이제 추워집니다. 겨울. 하얀 겨울 알죠? 눈 내리고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네, 오케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날. 맞아. 태어난 날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태어나신 날. 자, 성격은 매우 온순하며 어리광이 있는 말티즈고요. 그리고 겨울나기가 좋습니다. 겨울나기가 좋은 거는 몸에 아무튼 털이 있잖아요. 안 추워요, 안 추워. 네. 그리고 운동 시간은 보통 소형견이기 때문에 10분씩 한 2회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털 관리를 자주 해주는 게 좋은데 털 관리는 이따 제가 직접 개처리가 이게 베네털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제이를, 예, 이름이 제이예요, 제이. 제이를 직접 제가 썸머컷을 이용해 털 관리, 그 베네털 자르는 것과 관리하는 모습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기가려. 이게 뭐냐면, 네, 마이크와 이어럭스라는 건데 여기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막 들려요. 뭐가 들려? 말해주는 거 옆에 실장님이 내가 잊어먹을까봐. 뭐 그래요.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 자, 캐릭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말티즈 견종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판단을 잘한다. 상황 판단. 판단 능력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회성, 그리고 협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 관리가 다른 견종에 비해, 타 견종에 비해 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죠. 초보자에게 알맞는 강아지예요. 초보자들, 그 아기들 키우는. 왜냐면 털이 안 빠지잖아요. 자, 말티즈는 털갈이 자체를 안 합니다. 뭐 털갈이 한다고 이러시는데 털갈이 안 해요. 말티즈, 시츄, 요크샤테리아, 푸들 이렇게 털갈이를 안 하는 견종입니다. 안 하는 견종이고 가장 팩트죠. 가장 팩트는 털이 안 빠집니다. 이불에 뒹구셔도, 고민형처럼 껴안으셔도, 검은 옷을 입으셔도 털이 안, 뭐 홈쇼핑 하는 사람 같아. 그쵸? 자,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사람을 잘 따릅니다. 사람을 잘 따라야죠, 뭐. 개는 잘 따라야지. 일단 맹견은 아니니까. 사람을 잘 따릅니다. 자, 그리고 훈련을 잘 따라한다. 가장 중요하죠. 훈련을 잘 따라한다. 훈련이 잘 앉아 일어나 이런 거 말고요. 그 대소변 교육 일단 잘 하고요. 그리고 앉아 일어나는 교육 시키면 웬만한 애보다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영리하고 상냥하며 온몸을 덮은 이 새하얀 털이 보이시죠? 이 새하얀 털 때문에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말티즈가 다 컸을 때 이제 썸머컷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롱컷으로 기르셨어도 약간 기품이 납니다. 기품. 기품이 넘치는 말티즈입니다. 기품이 넘치는 말티즈. 실제 성격은 매우 활발하고 놀기 좋아하므로 절대 과잉보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는 말티즈하고 그 쇼도그로 키우는 말티즈가 약간 구분되어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는 아가들은 조금 사이즈가 보통 요즘에는 2kg 미만 작은 애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도구쇼에 나가는 애들은 견종표준 워킹이 뭐냐면 이렇게 걸어다녀야 되잖아. 워킹을 하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보통 2.5kg에서 3kg가 넘어가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키울 때는 정기적으로 털을 집에서 키울 때는 정기적으로 털을 짧게 트리밍하고, 그리고 눈물 자국 보이시죠? 말티즈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눈물 자국이 생기는 원인이 눈물이 흘려서 그렇습니다. 눈물을 자주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기가 밥을 먹고 식사 후에는 지저분해진 입 주변을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기를 분양받고요, 말티즈 그 털 관리 이렇게 많이 안 해주시면요, 그 새하얀 그 매력적인 그 부분이 사라져서 뭐랄까 하얀 그 하얀 모습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때는 털 관리, 눈빛이나 뭐 브러시, 사각 브러시를 이용해서 빗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코엑스나 박람회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요, 도구쇼에 출전한 말티즈들 보면 약간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시선을 막 빼앗기는데요. 그런다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만약에 그 도구쇼에 나가는 아가들처럼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가정집에선 필요합니다. 그 싱글코트로 길게 자라는 털을 매일 브러싱해서 윤기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털이 상하지 않게 랩핑이죠, 랩핑. 털을 길게 했을 때 랩핑 접어가지고, 네, 접어가지고 종이로 마는 거를 랩핑이라 합니다. 랩핑을 해가지고 보호해야 하며 얼굴에 덮는 털을 머리 위로 모아서, 얼굴에 덮는 털 이거 보이죠? 이따 제가 묶을 건데, 이거를 다 모아서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말티즈는 뭐 화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티즈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에서 키워나가는 다양한 뭐 훈련이나 기술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훈련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요. 굳이 말하자면요, 주인 곁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합니다. 네, 뭐 기다려 앉아 엎드려 등의 기본적인 지시만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안고 다니기에 좋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테라피 도구로 잘 알려진 네 말티 천사죠, 말티 천사. 그래서 보통 보면은 치료견 아니면 교육견, 요즘에 이제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 있죠. 초딩, 중딩, 고딩. 예, 자라나는 아가들한테 털이 안 빠지고 그 약간 치료용 강아지로 네 많이 선물이나 아니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티즈 기본 설명과 그리고 독해 처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말티즈 현재 4개월 베네터를 제가 직접 써먹고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약간 곰돌이처럼 한번 제가 잘라보려고 하는데 잘 자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절 믿어보시고 따라와 보십시오. 일단 지금 보이시는 애기 말티즈죠, 말티즈. 네, 말티즈 아가를 제가 썸머컷을 이용해서 약간 곰돌이처럼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네 미용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당신이 저를 때리려 하실 때 제가 당신의 손을 핥는다고 회초리를 들지 말아주세요. 제 가슴이 산산히 무너지고 마니까요. 인내와 이해심으로 저를 가르치신다면 저는 더욱 빨리 당신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제게 자주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음악입니다. 당신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제 꼬리는 반가움으로 요동칩니다. 춥거나 비가 올 때면 집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주세요. 전 이미 야생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로가 당신의 발치에 앉게 해주세요. 그건 특권이 아니라 제겐 더 없는 영광이니까요. 비록 당신이 변변한 집 한 채 갖고 있지 못해도 저는 얼음과 눈을 뚫고서라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전 따뜻한 실내에 보드라운 베개를 원치 않아요. 당신만이 저의 신이고 저는 당신의 열렬한 숭배자이기 때문이죠. 제 밥그릇에 신선한 물을 채워주세요. 그릇에 물이 없어도 원망은 하지 않지만 저는 갈증을 당신께 표현할 수 없거든요. 제게 깨끗한 먹이를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튼튼히 뛰어놀며 당신의 지시를 따를 수 있잖아요. 또 제 몸이 건강해야 당신의 옆을 따라 걸으며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다해 지켜드릴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주인님, 하나님이 제게서 건강과 시력을 걷어 가시더라도 절 멀리 말아주세요. 당신이 부드러운 손길을 저를 어루만져 주시며 영원한 휴식을 위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제 마지막 호흡까지도 당신을 느끼면서 당신 곁을 떠날 겁니다. 제 운명은 이제 당신 두 팔 속에서 가장 안전했다는 기억과 함께요. The wife takes the child. Hi ho, the derry-o, the wife takes.
stereo, the child takes the nurse. The nurse takes the cow, the nurse takes the cow. Hi-ho, the derry-o, the nurse takes the cow. The cow takes the dog, the cow takes the dog. Hi-ho, the derry-o, the cow takes the dog. The dog takes the cat. Hi-ho, the derry-o. The dog 개요, takes the cat. 개요, 구독, 개요. 자, 우리 모두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